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미스터 링입니다. 아하,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. 수요일이에요. 수요일이 됐어요. 벌써 한 주에 반이 지났어요. 현재 시간은 5시 35분입니다. 조금 늦잠 잤어요. 어느 순간 그 옆에 냉장고 트럭이 와서 제 머리를 흔드는 바람에 잠을 설쳤어요. 그러다가 조금만 더 자자, 더 자자 그러다가 5시 30분이 돼서야 출발하고 있습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9시까지 일하는 친구 오라고 그랬고요. 구글은 뭐 8시 50분에 도착할 거라는데 9시 한 15분? 9시 반 돼야 도착하겠네요. 왜냐면 지금 가다가 중간에 글러브스 들려서 기름 한번 넣고 가야 돼요. 제일 끝에 빈자리 하나 있네요. 자, 기름 가득 넣고 가겠습니다. 한 80갤런? 90갤런 들어갈 것 같아요. 네, 이제 기름값 내고 왔어요. 108갤런이나 들어가더라고요. 꽤 많이 들어갔어요. 많이 들어갈수록 돈을 더 절약하는 거죠. 그리고 요걸 샀어요. 안티 젤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, 그죠? 근데 날씨 추울 때 그거 디젤 얼지 말라고 집어넣는 건데 지금 세일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집어넣을 거 아니고 미리 그냥 사둔 거예요. 혹시 그 날씨 추울 때 그때 집어넣으면 내일 정도 뭐 영하 뭐 5도 미만은 5도 이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더 추워졌을 때 막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넣으려고요. 미리 사놨어요. 세일할 때 사면 좋잖아요. 그리고 6포 좀 샀고요. 으차. 네, 기름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, 그쵸? 네. 그래서 또 한 40불 벌었어요. 뭐 있어봐. 뭘로 가야 되는 거지? 자, 이리로 가는 거 맞아요. 쉬지 않고 달려야 됩니다. 콜럼버스,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 도시를 통과할 거예요. 복잡하겠죠? 출근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가보자고요. 네, 어쩔 수 없이 트럭을 이렇게 세웠어요. 네. 그래서 트라이앵글하고
많이 설치는 해놨어요. 이게 약간 커브길이어가지고 조금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최선이에요. 내리막길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제 생각이 여기 후진으로 들어갈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리막이어서 안 돼요. 저쪽에 삼각대 이렇게 세워놓고 후다닥 일을 끝내야 됩니다. 예, 많이 내렸어요. 이제 박스는 거의 다 내렸고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린 거예요. 제가 집으로 차고 안에만 넣어주고 있고 이제 차고에서부터는 제 친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박스 다 내리고 가구 내릴 땐 또 같이 해야 돼요. 열심히 일해야 돼요. 열심히 일해야 돼. 네, 일이 끝났어요. 아이고, 시동을 이게 키자마자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자 빨리 벗어나서 가자고요. 일단은 여길 벗어나야 돼.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들이 많네요. 네, 저기가 에크론 다운타운이네요. 예. 에크론 도시도 꽤 크네요. 오하이오에. 네, 이제 두 번째 이삿짐도 다 내렸고요.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삿짐 로드 아일랜드. 제가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가면은 내일 오전 10시면 도착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 창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메시지는 남겼어요. 그래서 만약에 전화가 와서 내일 아침에 오전에 내려준다 그러면 부지런히 갈 겁니다. 네, 안 내려준다 금요일날 와라 그러면 조금 일찍 여기 가까운 러브스에 가서 하루를 마감할 겁니다. 네, 방금 펜실베니아주로 들어왔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그 코네티컷 갈 때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틀리죠. 나뭇가지들이 그냥 나뭇가지들만 남았네요. 그죠? 나뭇잎들은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됐습니다. 겨울이 됐어요. 겨울이에요. 겨울. 이제 지금 아직 그 로드 아일랜드 창고에서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. 전화 한번 더 해보고요. 다음 트립 그 계획도 나왔어요. 지금 다음 트립은 텍사스로 갈 겁니다. 겨울 되면은 텍사스나 캘리포니아만 왔다 갔다 해요. 이제 제가 처음 이삿짐일 요거 했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다 갔었거든요. 지금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. 이제 웬만하면은 눈 있는 쪽에는 안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도 지난 겨울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체인도 치고 그럴 때가 있어요. 또 예. 그렇게 피해 다니는데도 뭐 그런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최대한 이제 눈을 피해서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번 트립은 텍사스예요. 일단 오늘 그 창고에서 연락이 되면 내일 로드 아일랜드 트립을 끝낼 수 있고요. 안 되면 뭐 금요일 날 끝내고 금요일 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로드 아일랜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. 네, 펜실베니아 러브스 어딘가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게 될 겁니다. 네, 여기 러브스는 산에 있어요. 네. 펜실베니아가 산이다 보니까
제자리는 여기입니다. 두 번째 이삿짐까지 다 내렸습니다. 이제 내일 로드 아일랜드에 도착해서 제가 오후에 도착해서 뭐 매니저하고 통화가 됐어요. 오후에 오면 혹시 봐서 이삿짐 내려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모르겠어요. 그냥 일단 뭐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 수 있는 만큼 가보자고요. 지금 이 새벽 3시 24분이 아침 3시 24분이니까 새벽 1시 반부터는 출발할 수 있거든요. 2시부터 출발해서 가보자고요. 그러면은 점심때 도착하잖아요. 그럼 혹시 이삿짐을 점심 지나서 내려주면 진짜 말 그대로 한가하게 저녁 먹고 금요일날 새벽에 또 내려오면 되니까요. 계획입니다. 그게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. 여기 럭스에. 네, 뭐 먹을 것도 햄버거밖에 없어가지고 웬디스에 여기는. 그래서 트럭에 있는 거 먹어야겠어요.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는데 이미 한번 그 추운 거 이렇게 몸살 한번 났다가 나니까 조금 뭐 괜찮네요. 그죠? 그래도 이렇게 모자 쓰고 있어요. 반바지 입었어요. 귀찮아가지고 긴옷 입는 거. 자, 뭐 먹을 것도 뭐 끓여 먹을까요? 트럭에 가서 생각해 보자고. 떡볶이 먹을까? 떡볶이 먹어야겠. 떡볶이 먹자고요. 좀 멀어요. 트럭 여기 트럭 스탑도 엄청 크네요. 제 트럭은 저기 제일 끝에 이쪽에 세워져 있어요. 러브스. 이렇게 거꾸로 세우면은 다른 트럭하고 비할 때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좀 괜찮아요. 네, 햇반 하나 하고요. 2분은 해야 제대로 쌀이 익는 것 같더라고요. 매콤달콤 떡볶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진짜 괜찮아요. 매콤달콤 떡볶이하고 단무지하고 먹고 오늘 하루는 그냥 오늘 하루 이렇게 버티자고요. 내일 로드 아일랜드 가가지고 바닷가에 파는 식당이 있으면 가서 사 먹겠습니다. 그쪽 동네가 커네티컷이나 그 위쪽으로가 그래도 해산물이 조금 괜찮더라고요.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에 가도 일반 그냥 레스토랑만 가도 바닷가지 요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월마트에 갈 필요 없겠네요. 집에 갈 거기 때문에 이번엔 집에서 나올 때 물을 좀 많이 사야겠어요. 월마트에서 물 산 게 다 떨어졌어요. 벌써 다 먹었어요. 어이구. 테레비를 제가 보려고 테레비를 꺼내놔가지고 테레비 머리를 박았어요.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. 이거 됐어요. 테레비 좀 틀어보자고요. 넷플릭스 봐야죠. 넷플릭스 제규어가 좋아요. 데몬 요새 보고 있어요. 마이 데몬. 유부남 데몬?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미친 짓이라며. 이유가 뭐야? 넌 네 타투가 필요하고 난 네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둘 다 어디까지 나왔지? 다 봤네. 아닌가? 아, 1편 보다가 말았구나.
그 떡볶이 데워야죠. 이만큼 보다가 말았어요. 음악이라니까, 요새. 자, 텔레비 보면서. 여기도 오랜만이네. 자, 떡볶이를 데워가지고. 좋죠? 예. 네. 요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캠핑.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던데, 그죠? 차박. 저는 넷플릭스도 봅니다. 차박하면서. 넷플릭스도 보고, 뭐, 유튜브도 볼 수 있고, 다 볼 수 있어요.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. 그쵸?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. 아이고. 김치도 다 먹어버려야겠어요. 다 먹어버리고. 내일은 어차피 밖에서 밥 먹고,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집으로 갈 거니까 이렇게 먹고 끝내자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먹고 저는 이렇게 재밌게 넷플릭스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. 어이구 이쁘다. 이 배우가 누구죠? 이 배우 참 이쁘더라고요. 와, 동해바다다. 동해바다 가고 싶습니다. 갑자기 바뀌었어요. 저는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. 내일도 새벽 2시부터 출발해서 가겠습니다. 밥 먹고 운동하고 뭐 그러다가 잘게요. 들어갈게요.